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내용 기억하고 있니? 2월 15일부터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로블록스의 메시지 내용을 소개했었지. 그런데 최근까지도 여러 친구들로부터 부모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계정이 삭제된다는 거예요? 이런 댓글과 메일을 받았어. 더 간단하고 알기 쉽게 바로 설명해줄게. 네. 1. 메시지 내용. 미국 시간 기준 2월 15일부터 로블록스 이용약관이 바뀌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약관을 보여주고 허락을 받기를 권장하는 내용이야. 2. 부모님 동의 받는 법. 명확히 말하면 동의를 받는 법은 따로 없고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 창이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해. 로블록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동의하라는 메시지인데 만약 이게 뜬다면 동의하겠다는 이 버튼만 누르면 돼. 그래도 이용약관을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다면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메시지에 들어간 다음 새 소식을 누르고 나오는 이 메시지 에서 여기 이 부분 히어를 누르면 약관이 나와. 이걸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돼. 3. 계정이 삭제되나요? 동의를 받고 안 받고와 상관없이 계정이 삭제되는 일은 없어. 저번에도 설명했었지만 이 메시지는 로블록스에서 우리 규칙 바꿀 건데 마음에 안 들면 님 계정 직접 삭제하고 우리 게임하지 마셈 이라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모님 동의 받을 필요 없음, 동의 안 받아도 여러분의 계정이 삭제될 일도 없음. 이제 모두 이해됐겠지?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